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단장의 능선 박세성 선수 진행이고요. 아, 이곳은 신상 문선수입니다. 벙커 지어지기 전에 이거 뚫어내서 벙커가 일단 완성이 되면은 질럿 한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피곤해지는 네, 거죠. 답답해지는 거죠. 그 시간에도 신상문이 했겠죠. 몇 판을 했겠어요. 벙커 완성되고요. 그러면 때리면 저거 수리 안 하나요? 수리 맞아요. 불 맞아요. 완성 완성. 네, 서플 수리해도 되고요. 지금 네, 수리는 뭐 네, 완성하면서 네, 수리해도 네, 되고요. 네, 완성시키고 그다음 수리할 수 있죠. 예. 네. 아 그런데 아 SB는 뒤로 빠졌습니다. 어 뒤로 빠져서 과감하게 넥서스를 어택하고 있어요. 수리 예, 네, SBD를 수리 하나요? 예. 야 이걸로 예 벙커를 깨기는 야 깼는데 예. 네. 야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이게 수리를 좀 진작에 달라붙어 했으면 신상문 선수가 예 벙커로 좀 더 버틸 수도 있었는데요. 야 근데 이거 이러면은 아 이런 박세정 선수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예. 근데 소름하고 났네요 저쪽은 목적은 소위 네. 네. 무엇보다도 옵저버를 통한 정보가 지금 너무나 확실하다는 게 신상문 선수에게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고요. 또다시 시련의 시기가 왔습니다. 신상문 선수 앞선 경기도 시련이 있었지만 버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카데미가 없어서요. 이거 뒷대충이 문제네요. 야, 그거 완성되기 직전에 네, 정확히 내려가지고 아 터렛 인내으로 태웠다가 완성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썰어버리려고 다시 내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요. 이런 데미지를 안 받고 출발해도 상황이 지금 토스가 좋은데 이거 지금 격차가 좀 벌어지는데요. 네. 많이 3개지 돌아가는데요 지금. 네, 신상문 선수 역시 그 고스트 활용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옵저버가 그냥 보고 있고요. 네. 네. 아, 저 옵저버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거든요. 글쎄요, 뭐 아비토를 플리피콘으로 락다운을 쓰겠다라는 거는 예? 플리피콘 아 플리피콘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고스로 예, 정신줄 놓을 뻔했어요. 예, 고스트가 네, 캐리어에 대한 거 아직 잔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플리피콘이 왜 나오죠? 야, 근데 정면 돌파입니까? 아비터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게 아비터 때문인데요! 탱크를 잘 분단시켜놨어요! 이거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탱크를 네. 배치를 해놔가지고 네. 벌처가 이거 자리를 제때 못 잡아가지고 이 탱크 잃은 거 지금 너무 아깝습니다. 네. 왜냐면요 여기서 재미봉을 한 다음에 많은 수가 또 남잖아요. 그럼 한심할때는 또 공략당하는 거예요. 네, 아비터의 얼리기는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봐야겠는데 이건 뭐 그냥 들어가서 네. 네? 아니 왜 고스트 왔다는 게 뭐죠? 예. 자, 한 방이라도 이거는 여기 멀죠? 수비병대 근처에 있나요? 어떻게 저길로 가가지고 커맨드 예, 커맨드 강제 예, 이 커맨드 센터의 좌측 쪽으로는 터렛 많이 배치해가지고 예, 니콜에 대한 데뷔를 지금 데뷔를 잘 해놨거든요. 커맨드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신상구 선수에게 너무 뼈 아픈데요? 아 센터 1점도 센터 때입니다. 깨져버렸어요. 예. 어쨌든 전진해서 네, 위쪽 라인에 멀티를 하나씩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네. 건데 근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리콘에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네. 마음대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캐리어는 못 찍을 때 측면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렇게 가는 캐리어는 정말 네. 4게이트 4스타게이트 5스타게이트예요. 이거 부잣집 캐리어인데요. 네. 예. 네. 뉴클리어죠 지금. 예. 신상우 선수는 캐리어에 백조준 했죠. 예. 야, 조기하게 이거 스프레시라도 좀 넥서스가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야~ 가리기 이거 터졌어. 이거 다 날아갔어. 이게 입까지 다 날아갔어요. 그냥 한방광 넥서스 깨졌습니다. 넥서스 깨지고 7시 11시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서 이지역 가져가게 되면 이 라인을 통해서 6시 격파 가능하죠. 네. 결국 이제 박세희 선수가 미드께 캐리어 받는데 문제는 신상무 선수가 그렇죠. 캐리어에 대한 방어를 캐리어에 대한 의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야, 근데 신상문 선수는 예, 저 팩토리에서 팩토리 유닛들의 업그레이드를 진작부터 해주고 있었고 예, 그 사이버네틱스코어 두 개 짓고 업그레이드 동시에 돌린다 하더라도 아직 공중 유닛 업그레이드는 좀 약하거든. 자, 서로 고스트 위력도 많이 하고요. 네, 박세현 선수는요. 캐리어 투기! 박세현 선수는 유리했다가 하더라도 또다시 시간 주고 신상문 선수가 골리앗 모일 수 있게 하면 답이 없어요. 네. 예, 지금 상태에서 12시 안에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캐리어로. 때문에. 네. 야, 캐리어 이거. 지상률이 캐리어. 같이 와야죠. 하이템프로 제네가 골리앗 다 죽여요. 거쳐도 지금. 근데 캐리어 숫자가 거의 뭐 한 분 됩니다, 지금. 예, 근데 골리앗 지금 업그레이드가 약간 앞서서요. 예.
네, 어쨌건 박세정 선수가 워낙 부자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많이 모긴 했네요. 네, 또 돈의 힘은 무섭거든요. 네, 스타게이트가 또 숫자가 많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막 짓고 있겠죠. 네. 네, 캐리어는 분명히 부담인 거 맞습니다. 엄청난 부담인 거 맞아요. 네, 테란과 프로토스가 가진 종족의 특성을 모든 걸 활용을 해서 지금 네. 네, 결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야, 어느 게 풀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뭐랄까 프로토스와 테란의 최종전인 것 같아요. 종족의 네. 운명을 걸고 네, 뭐 뉴클리어까지 나오고 말이죠. 네, 그냥 나오고 허무하게 끝난 것도 아니라 넥서스를 날렸잖아요. 네. 이러면 일꾼들 싹 날리고 주변에 캐논 싹 날리고 앞선 경기 때처럼 신상무 선수의 집중력이 정말 놀라운데요. 네, 아 실드 다 먹었어요. 네, 경기를 이렇게 아니 이 브루토스와 테란이었던 상황 자체가 경기를 이렇게 끌고 온 것만 네. 신상무 선수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탱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티를 토스가 다 먹었었는데요. 이용해야 됩니다. 박세정. 예, 어쨌거나 박세정 선수는 캐리어를 저쪽에다가 계속적으로 대기를 시켜야겠네요. 왜냐하면은 5시를 지키면서 집 싸워야 됩니다. 박세정 선수 아무리 캐리어가 강력하고 무서운 유닛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추가 자원줄이 끊겨버리면 이건 어떨지 몰라요. 예. 또 락다운 네, 걸로 왔어요. 자원이 또 쌓이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캐리어 숫자를 줄여주지 못하는 네. 신하문 선수는 미래가 없습니다. 뉴클리어 네. 어디 쪽입니까? 이번, 다 다르십니까? 이번 뉴클리어는 여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찍혔죠? 네, 다들 쓰겠죠? 아, 근데 캐리어 두 개 줄입니다. 어! 중앙! 아, 센터에. 네, 중앙, 중앙 자원줄도 주면 안 되는 거니까, 신상문 네. 입장에서는. 예, 네, 뉴클리어 값 200, 미네랄 200, 그, 게스 200에 비해서는 소득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도 지형을 활용한 예, 캐리어의 릴 커트리 박세정 선수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리고 캐리어 두기 잡아먹고요. 아 이런 게 정말 큰 거예요. 그. 탱크들을 잃게 되면 이제 지상 유닛이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상무 선수는 탱크도 아껴야 되거든요. 네. 그 탱크 잡아줘야죠 박세정. 골리앗과 탱크 목숨 안 됩니다. 근데 현란한 캐리어의 움직임에 지금 신상무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2시와 11시를 그 미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신상무 선수가 어느 정도는 선전을 했거든요. 네. 캐리어 지형을 이용해서 1위 왔다가 다시 팩토리로 갔다가 1위 왔다 팩토리 네. 왔다 그런 상대편을 신경질나게 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그 고수대의 비중이 약간 더 높아가지고 다수의 좀 더 다수의 캐리어를 락다운을 걸 수 있다면 있었다면은 아, 탱크 네. 다 잃은 게 결국 네. 지상 유닛이 픽다 더불어서 힘냈던 신상문에게 찬물을 끼웠네요. 아, 또 유닛카운트 네. 더블 스코어예요. 아, 캐리어가 모인 거는 야, 아, 팩토리가 없어서 병력이 안 나와요. 네. 정말 신상문의 반격도 너무 멋졌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뉴클리어가 정말 신선했는데 예. 결국 안 나오는 테란에게는 정말 캐리어가 답은 답이네. 예, 야, 이거는 정말 아, 또 뉴클리어. 아, 자기 본진에 예, 그냥 예. 아. 수비형 예, 수비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지지를 예. 화려한 지지네요. 예, 치기 위한 뉴클리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네, 뭐 수치. 아 정말 멋진 경기했는데 정말 신상은 아깝네요. 아쉽네요. 예. 정말 두 번째 경기 못지않은 추운을 불살랐는데 워낙 상황이 박세영 선수가 너무나도 좋았었고요. 사실 박세영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온 경기를 진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세영 선수 입장에서 말이죠.